레디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섭입니다. 7월 달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기독 미디어 로고스 TV라는 곳에서 이름만 보면 참 좋죠. 기독 미디어 로고스 TV. 이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퀴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림으로써 퀴어 축제에 당연히 찬성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의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성애 옹호 채널이죠. 너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알고 이해도 못하면서 가짜뉴스만 이렇게 퍼뜨리고 교회가 너무 이제 혐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 실제로 좀 크리스천은 동성애자로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너무 이 한국 기독교나 그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반동성애 진영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게 있을까?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내 주변은 퀴어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고, 내 퀴어라는 또는 성소수자라는 존재가 사실 우리 일상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를 좀 계속 알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퀴어 축제를 옹호하는 영상 위에 이재철 목사님 고별 선교 마지막 12분이라고 해서 55만 뷰가 돼 있네요. 제일 인기 업로드 영상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이상한 채널이랑 엮이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되지만 아마 이름을 도용 내지는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일부 하고 있지만 이재철 목사님 쪽에서는 만약 이분들과 관계가 있다면 끊으셔야 될 거고 본인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이용이 중단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 TV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니 일반인들이 정말 신학 공부하려고 이 채널에 들어왔다가 영혼이 낚이는 사태가 벌어지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심지어 퀴어 성경 주석까지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 채널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퀴어신학 아카데미 회장으로 있고요. 또 비블로스 인문학 성경연구원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감신대 뭐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외래 교수도 했고요. 유현희 목사는 퀴어 신학 아카데미 회장이고 감신대 외래 교수 등을 역임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퀴어 신학은 명확히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신학을 마치 정통 신학 아주 훌륭한 좋은 신학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채널 또한 이단 채널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재철 목사님이 왜 엮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복음주의권의 존경받는 목사님들 얼굴마담처럼 세워서 이단 사상 퀴어 신학을 펼치고 퀴어 축제를 옹호, 조장, 확산시키는 이런 채널들은 아니 솔직히 그냥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복음주의권 유명 목사들을 활용 내지 이용하는 이분들의 태도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성을 본다고 그럴까요?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하셔도 되지만 제발 그것을 복음주의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그리고 선전하는 일은 그만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별하자, 분별하자.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낮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